IBM과 MS를 거쳐 2007년 구글에 입사해 성공 궤도에서 초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 알리가 죽었다. 의료과실이었다.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는데 알리는 나의 아들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속내도 털어놓을 수 있는 절친한 친구였다. 알리야, 너를 잃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장례식 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때 알리가 웃으면서 말하는 듯했다. 이제 끝났어요, 아빠. 나는 이미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극복해 나갈 것만 생각하세요. 역시 알리는 당찼다. 그제서야 나는 알리를 하늘로 보낼 수 있었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광적으로 몰입하기 시작했다.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방법. 행복을 주제로 다룬 책들을 닥치는 대로 구입했고 눈에 띄는 모든 강연에 참석했으며 관련 다큐멘터리를 빠짐없이 시청했다. 결국 난 공학자답게 데이터에 기반한 나만의 행복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 모든 것들을 한 권의 책, 행복의 풀다에 담아냈다. 나의 행복 모델은 6가지 환상, 7가지 맹점, 5가지 진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간단히 두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행복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은 옳을까? 내 모델에 의거하면 맞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기대하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의 결과가 당신의 기대와 일치하거나 기대를 넘어섰다면 분명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지 않다면 사건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사건 자체가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기대, 곧 생각이지 사건 자체가 아니다. 행복한 감정의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다. 이에 동의한다면 두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사고 훈련 방법을 소개하겠다. 부정적인 생각은 일단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떼어내기가 쉽지 않고 부정은 부정의 꼬리를 물고 계속 퍼져나간다. 자, 이 순한 고리를 끊어보겠다. 위 그림에서 굵은 활자체로 쓰인 단어를 유심히 보라. 온 정신을 집중해 2, 3초 동안만 그 단어를 누러져라 쳐다보라. 지금 당신은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가? 조금 전까지 당신이 무엇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코끼리라는 단어를 보고 읽는 순간 당신의 생각은 분명 코끼리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 상태를 살펴보라. 당신의 기분은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에 머물고 있지 않다. 이 훈련 방법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코끼리라는 단어를 보고 있으면 이전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서 벗어나 코끼리에 집중하듯이 당신의 뇌가 특정한 목적에 따라 유도될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코끼리 말고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단어들을 보면 어떨까? 내가 추천하는 강력하고 쉬운 방법은 행복 목록을 작성하고 항상 휴대하라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행복 목록에 쓰여 있는 행복한 단어나 문장들을 읽어라. 나는 행복한 생각 10가지를 정리한 수첩을 언제 어디에서나 휴대하고 다녔다. 지금은 그 수첩을 꺼낼 필요도 없다. 이제는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초보자라면 처음에는 행복 목록을 몇 번이고 꺼내 집중해서 읽어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뇌가 행복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정리해보자. 행복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상황이 아니다. 당신의 태도다. 그리고 행복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방법으로 행복 목록을 만들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들춰보라.
불행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